나 금방 가위로 하더라서. 가위로 걸었지. 난 쓰면 바로 제자리야. 아니 내가 왜 걸려? 내가 꺼내놨었는데. 우리 남편 제자리 아니야. 저도 좀 제자리. 최고야 그게. 제자리 안 두는 사람하고 살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찾을 데 없잖아. 맞아요. 찾을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고. 아, 여기도 되게 제자리예요. 되게 제자리예요. 이건 옛날에 칼로 다 했는데. 망 어디 있지? 망 거기 옆에다 놓고 왜 안 비지? 나는 앞만 봐. 고기? 부추, 아우. 야. 자기가 좋아하는 건 또 자기가 한 거. 잘하시네요. 자. 반죽. 반죽 하라고. 응? 반죽 하라고. 응. 반죽 물 조절 잘해야 돼. 질게 하면 안 돼. 당신 질적한 거 좋아했다고 질게 하면 안 돼. 이걸 남편분이 해주는 게 더 좋을 텐데, 반죽을. 어머나, 또 누우셨어요? 여보, 나 이거 만두 반죽은 농도를 모르겠어. 야. 아, 됐어? 농도는 좋아? 응. 아, 뭘 이렇게 애써 해먹어. 해먹어야 되겠어. 팔도 아프고. 그래도 근육을 좀 키워야 돼. 이 운동 삼아 잘 됐네. 오, 우리 만두 일주일에 한 번씩 해먹자. 어, 당신 운동 안 하는데 잘 됐네. 오, 오, 예. 오, 근육 빵빵. 왜 저러다. 다리도 이렇게 굴르면서 해. 이마. 어, 이렇게. 옳지. 에이. 아휴. 됐다. 다 내가 95% 해놨으니까 5% 해봐야 돼. 아이고, 얘들아. 아프다구나. 아, 진짜 경광등 누르셨어요. 네. 아프다구나. 아, 진짜 경광등 누르셨어요. 네. 왜 누르셨어요, 경광등? 아, 정말 짜증나잖아요. 왜 짜증나요? 아니, 지금 저도 이제 나이 70이에요. 예. 그럼 10살 연하잖아요. 네네. 이제 나를 돌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맨날 비실비실 눕기만 하니 쫓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아니, 제가 맞는 말인데 파전은 접시에 놓죠. 핸드폰은 충전기에 놓죠. 남자는 소파에. 예, 그게 제일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하나예요. 예. 아이고 재료도 많아. 이거 가지면 동네 잔치하겠다. 당신이 만두를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못해줘서 미안해. 반죽도 잘 됐고 좋아. 이거 지금 좋네. 완전. 여보, 근데 좀 동그랗게 만들어줘, 이왕이면. 그래야 만두가 이쁘게 나와. 최대한 동그랗게 하는 거야, 지금. 어, 동그랗게 해. 아이고, 어려. 어려. 앉아서 했는데도 허리가 아프지? 팔에 힘을 줘서 그런가? 나 지금 또 머리 아파. 또 누르셨어. 왜요? 아니, 할 일 다 하면 저리로 가서 누워야지. 뭐 이유 없이 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냥 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 아, 나 지금 만두 속을 넣고 있잖아. 아, 옆에서 계속 이거 해주고 세세대면서. 그럼. 당신 오늘 머리가 예뻐, 이런 거. 그럼요. 아, 그래. 여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세세대는 거 이렇게. 그럼. 네. 오, 야, 만두를 빚으시면서도. 보셨죠? 이 미모의 비결은 바로 저겁니다. 쉬지 않고 운동하는 거. 이걸 어떻게 끓이지? 만두 박사? 아이고. 눕자마자 또 불러. 갈비탕에다가 넣었어요. 갈비탕. 아, 맛있겠어. 저 만두가 진짜 그 이북식 큰 만두네. 네. 왕만두네요. 맛있겠네요. 맛있겠다. 그러니까 갈비탕도 먹고 만두도. 그러네요. 네. 아우, 맛있겠어요.
기대가네. 집에서 야, 만드는 만두 진만도. 오랜만에. 진만두. 아, 만두 맛있다. 응? 이게 맛있는 거야? 이게 맛있는 거야? 차라리 난 수제비가 맛있는데. 김치가 다른 종류로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저는 신김치를 좋아하고. 아, 입맛이 달라서. 남편은 생김치. 아. 이 신김치가 이게 효소야. 나는 게 소유 아니야. 아유, 먹어봐. 신김치도 먹어줘야 돼. 요거트 먹을 필요 없이 이게 요구르트라니까. 어, 저 입맛은 또 왜 이렇게 다를까요? 부부가 완전 다른 것도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네. 달라도 살게 되더라고. 다시 또 얼음물 가졌지? 응. 가능하면 따뜻한 물 먹어. 이어서 냉수 또 달라.